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거대한 대자연 속 잔잔한 바람과 오래된 시간을 간직한 새하얀 눈으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새로운 모험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이 청량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오그래퍼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끝, 북쪽으로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피웨르디르라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아이슬란드의 끝을 넘어 여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항구 근처, 지금 타고 있는 배의 수십 배는 될까요? 엄청 거대한 크루즈 한 척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계속 항해를 나아가자 누군가 고래를 보았다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지만 너무 멀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반겨주는 듯이 태양이 햇볕을 내리쬐는 아래 푸른 바다 위를 달리는 배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가는 탐험대와 같은 낭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고무보트를 타고 섬에 상륙을 준비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방문하는 장소, 아이슬란드의 최북단에 위치한 자연 보호구역 혼스트란디르입니다. 보트에서 내린 후 일행들과 오늘 여정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이제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이번 여정은 총 11시간의 일정으로 배에서 내린 후 거대한 혼스트란디르 일면을 넘어 반대쪽 바다가 보이는 해변으로 향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빈 오두막에서 식사를 마친 뒤 약속된 시간에 오는 배와 접선하여 다시 이사피웨르디르로 리턴하는 일정입니다. 혼스트란디르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엄격한 보존 규정에 따라 1975년부터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구역으로 고립된 위치적 특성인지
이 장소는 아이슬란드 본토와는 상당히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형과 높은 절벽으로 인해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정착민들은 낚시와 새사냥을 주요 생계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서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농장을 오가는 것이 어려웠고, 이런 점에서 혼스트란디르에서의 생활은 외로웠으며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무법자들은 종종 외국 선박에 탑승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스트란디르로 들어오고는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종종 만년설을 타고 해안으로 떠내려오는 혹은 그린란드에서 헤엄쳐 건너오는 북극곰을 조심해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이드에게 듣기로 이전에 그린란드에서 유빙이로 떠내려온 북극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굶주린 북극곰은 매우 사납고 흉포해 결국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이후로 혼스트란디르에는 영구 거주자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소수의 오래된 건물과 농장만이 이 지역의 정착 역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혼스트란디르는 아이슬란드의 유일한 토종 포유류인 북극여우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저 역시 북극여우를 촬영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외딴 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쪽에서 보트를 타는 방법뿐인데요. 여름철 5월에서 7월, 경우에 따라 8월에만 들어갈 수 있으며 겨울에는 특별히 허가된 여행만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새하얗게 펼쳐진 하얀 눈이 마음을 깨끗하게 녹여주는 듯한데요. 새롭게 생긴 발자국들을 뒤로 정면에 보이는 인적 없는 광활한 하얀 필드는 제 앞에 펼쳐질 수많은 낭만들을 상상케 합니다.
쌓인 지역을 벗어나자 보이는 수많은 자갈들의 발목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만 같네요. 몇 시간의 하이킹이 지나자 저 멀리 푸른 바다와 섬의 일면이 조화롭게 펼쳐진 풍경 속 그림 같은 집이 보입니다. 오늘의 도착지이기도 한데요. 실제 수많은 사진 작가들과 여행자들이 이곳을 휴식처로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도착한 오두막에서 식사를 하고 시간이 되자 저 멀리 수평선에서 다가오는 배 한 척이 보입니다. 접선을 위해 해안에 도착 후 고무보트를 타고 배를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배를 올라타 아이슬란드 국기 넘어 멀어져가는 섬을 뒤로 한 채 앞에 보이는 푸른 바다와 날씨는 오늘의 여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 피웨르디르가 보이기 시작하자 출발할 때 보였던 거대한 크루즈가 항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 여정이 끝나고 다른 사람의 여정이 시작되는 수많은 여행의 지평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해준 것만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섬, 때묻지 않은 자연과 극한의 날씨가 공존한 곳. 북극권과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장소를 탐험하고 싶은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 혼스트란디르였습니다.